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수님의 탄생 126돌 경축 조선선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5일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각도 선현단 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 선현들, 조선선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비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와 청년동맹 일꾼들,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 박철민 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선현단 입단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동지의 손창에 따라 선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일꾼들과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이 선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고 선현단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대회에서는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선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선현혁명가를 옥색에 준비해갈 선현단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진행됐습니다.